지금까지 이런 손님은 없었다. 소금구이, 양념구이, 간장구이 이거 반반반 되나요? 반반반? 네, 반반반 해드릴게요. 2분 정도밖에 시간 없는 제가. 아유, 2분은 더 걸리는 거 같아요. 화내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2분은 더 걸려요? 어때요? 서비스 교육에 이어 회계 교육까지 사장님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낼 강의가 계속되는데요. 아, 이렇게 적으라고요? 네. 그러니까 건별로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1단위로 모여야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정확한 금액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운 점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그냥 잘해보겠습니다. 16호점의 신메뉴 개발을 위해 다시 뭉쳤습니다. 사장님 잘 지내셨죠? 네, 잘 네, 지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네, 오래간만이죠. 네, 어떻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요? 네. 아, 저 바빠요. 음식 배우러 다닐라나 교육 받으러 다닐라나 제가 교통편이 또 없으니까 네.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 같으세요 지금 느낌이.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등교하시고. 아, 보니까 지금 그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거든요. 셰프님 교육하시면 어떠셨어요? 아, 왜 그런 얘기잖아요. 네. 마른 스펀지를 이렇게 물에 닿았을 때 쫙 네. 빨아들인다고 할까?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뭐 이게 메인 메뉴를 할 재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 사장님네 오늘 주 요리가 네. 명태죠, 명태. 아, 명태 전문점인 네. 건가요, 네, 그러면? 네. 명태 코다리 조림. 아, 코다리 조림. 야, 정말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코다리 조림. 아, 그래요? 정말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진짜 코다리 조림 너무 좋아해요. 아, 진짜 코다리 조림이에요? 코다리 조림이라 그리고 황태 들깨탕. 와. 대성장금이 좋아하는 그리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명태 요리가 16호점의 신메뉴라고 하는데요. 이 요리 하기 전에 좀 긴장이 좀 걱정되는 게 사실 네. 또 그때 영월 사장님 댁에서 네. 밥 먹을 때 한 시간 정도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랬어요? 그랬나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코다리찜 저도 해봤거든요, 집에서. 너무 좋아해서 해봤는데 저도 한 요리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코다리찜이. 그래서 걱정이 되거든요,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얼마 정도로 줄일 수 있을까요? 코다리찜인데. 그래도 이제 아무리 빨리 이제 이 준비를 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림이니까 네. 조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12, 3분 안에는 제공을 해야 된다. 어, 그렇게 빨리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12, 3분만에 진짜 가능하다고요? 아, 그래야지. 그렇게 연습을 했죠. 12, 3분 만에 가능하세요, 사장님? 네. 제가 그 시간을 체크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래야지. 오늘의 미션. 조리 시간을 단축해라. 셰프님의 밑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차례인데요. 1분 남았습니다. 7분. 대성장금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는 가운데 5, 4, 3, 2, 1. 본격적인 조리에 앞서 양념장을 만들어주는데요. 며느리도 모르는 마법 소스의 비밀을 살짝 공개합니다. 이거는 들기름. 들기름. 네, 들기름 들어가면 고소하고 맛있어요. 또 이거는 고추기름. 아, 고추기름이 들어가구나. 네. 오, 맛있겠다. 그다음에 고추씨. 고추씨? 씨만 좀 따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청양고추라고 하지 않습니까? 매워요, 그죠? 근데 네네. 시원하게 그 맛을 낼 때는 아. 제가 또 한 모금. 아, 물엿. 이렇게 한 다음에 숙성을 네. 또 시켜서 네, 숙성을 시켜서 이제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예. 여기 양념장이 됐고요. 그리고 또 손질된 코다리죠? 네, 맛있어 보이거든요. 코다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지금부터 13분 걸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못 믿겠어요. 진짜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셰프님. 사장님,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13분 가능합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잘 되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10분만에
될까요, 이게? 아, 7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장님, 7분. 7분 남았습니다, 7분. 아, 지금 40초 남았습니다, 40초. 40초 남았습니다, 40초. 여러분들, 자, 40초. 자, 코다리를 끌고 있는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30초 남았고요. 어디 가셨습니까? 30초. 자, 20초. 20초 남았습니다. 자, 다 된 거 맞습니까, 사장님? 네, 다 됐습니다. 아, 다 됐습니까, 진짜? 자, 16초, 15초. 14, 13, 12, 10, 9. 제대로 돼야지. 8, 7, 6. 4, 3, 2, 1. 땡땡 끝났어요. 고사를 지내서 아, 끝났습니다. 약간 좀 시간 오버된 것 같거든요. 1분은 더 가야겠다. 아무래도. 14분 내에 완성된 코다리 조림. 비록 시간은 오버됐지만 비주얼은 일단 합격점이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다리 조림과 찰떡궁합인 황태 들깨탕을 만드는데요. 무와 황태를 볶아 보글보글 끓여내니 16호점의 아름다운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영월 사장님 댁의 신메뉴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너무 예뻐요. 아, 예쁩니까? 예, 너무 예쁘고. 아, 예. 이거 요게 황태 들깨탕? 예예예. 예. 요게? 코다리 조림. 코다리 조림. 명태 코다리 조림. 명태 코다리 조림. 야, 이거 막 이때 이제 계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도 그래도 아, 지금 이제 지금 바로 넣어야 됩니다. 이때 예, 예. 보글보글 끓을 때 바로 요 계란을 깨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요걸 좀 터뜨려야 될까요? 여기 살짝 저어줘야지. 살짝 예, 예.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야, 맛있겠다. 이것도 와, 이거 건더기도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있고, 와, 아, 냄새 너무 좋은데요? 야, 살짝 익을 동안 저는 코다리 조림. 코다리. 아, 이 시리까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어, 침 보이는 거 봤어요? 침이 너무 골. 한점 두툼하게 잡아가지고. 아, 자, 좀 먹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이거 내일 모레 뭐 오픈이야. 냉정하게 진짜 예, 예. 그동안 셰프님이 이제 많이 솔루션을 해주셨잖아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어, 그래요? 네. 축하드릴게요, 일단.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네, 진짜. 와, 진짜. 아, 박수 쳐야 돼.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와, 이거 웃기게 맛있어, 이거. 한 번 든 숟가락을 놓을 수 없게 하는 그 맛. 많았던 메뉴를 정리하고 여기에 올인한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진짜 왜 그 많던 메뉴들을 싹 다 정리하시고 받아들였는지 맛을 딱 보니까 먹어보니까 확 알 것 같아요. 한번 딱 드셨을 때 아, 이건 되겠다. 네. 근데 그 초기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초기 왔습니다. 어떤 느낌 오셨어요? 진짜로 왔습니다. 네, 진짜로 아, 이건 먹히겠다. 그 동네에서. 아, 진짜 메뉴 하는 만드시는데 선정하시는데 고생하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또 남아있는 일들이 또 많잖아요. 어, 그러죠. 네. 어떤 게 또 남아있을까요, 사장님, 앞으로? 사실 아까 뭐 테스트 하는데도 뭐 이렇게 시간도 오바되고 그래서 네네네네네. 진짜 손님한테 제공할 때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지만 손님이 결코 네. 오래 기다려주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가서 영업장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현장에서 가서 이제... 빨리 이제 시뮬레이션 한 번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실내 인테리어도 점검도 해야 되고 네. 주방 또 시설도 또 들어오는 것도 점검도 해야 되고 예. 메뉴 말고도 아직도 하실 일들이 많이 남았네요. 예. 뭐. 많이 남았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오늘 느낌 어떠셨어요? 요리도 실제로 만들어 보시긴 하셨는데 여지껏 잘 가르쳐 주셔서 잘 배우고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그래도 많이 배워서 할 줄 아니까 기분은 많이 좋습니다. 네, 앞으로는 정말 웃는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이제 영월 식당에서 사장님께서 기존의 메뉴 말고 이 코다리 조림과 황태 들깨탕으로 진짜 봄날 꽃길만 쭉 걷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재계장식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월 식당. Fighting! You always make me do
새로운 메뉴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할 16호점.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감사했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보답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